자, 오늘은 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 구조가 있고 확장 구조가 있어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. 첫 번째는 주술 구조라 해서 주어와 서술어가 된 거예요. 이것은 무엇은 무엇이다. 누구는 뭘 한다 할때 그런 뜻이에요. 주어와 서술어. 첫째 예를 볼까요? 시, 춘야라. 이럴 때는 때시자하고 봄춘자니까 때는 봄이다. 이럴 때 야자는 뭇뭇이다라는 뜻이에요.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일출. 해가 뜬다. 해가 나온다. 그런 용례가 되겠죠? 세 번째 보시면 월명. 달월자, 발글명자니까 달이 밝다. 이렇게 세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주술목 구조,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로 된 것이지요. 예를 보면은 뭘까요? 부경전, 아버지 부자, 아비 부자, 밭갈경자, 밭전자. 아버지는 밭을 간다. 아, 독서. 아이 아자에다가 읽을 독자, 글 서자 해서 어떻게 할까요? 아이는 글을 읽고 있다.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. 세 번째는 주술모 구조입니다. 주어와 서술어와 보어로 연결된 구조지요. 예문을 바로 보시겠습니다. 아, 등산이다. 이럴 때, 나, 자는 주어고, 등산, 산에 오르다. 이렇게 되니까, 나는 산에 오르다. 인, 유정이다. 라고 할 때는, 사람, 인, 자, 있을, 유, 자, 뜻, 정, 자니까, 사람은 정이 있다. 이런 예문이 되겠습니다. 네 번째로,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와 보어가 연결된 구조. 보시면 예문을 보세요. 인, 위, 아, 현. 여기 인자는 우리 사람 인자라고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한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는 범칭,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때 인간, 인간 할때 인자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타낼 때 인이라고 해요. 인, 위, 아, 현이라. 사람들이, 즉 다른 사람들이 we are 나를 현명하다고 이른다. 현명하다고 말한다.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공자 문예어 노자라. 이거 뭐 대단한 적은 아니지만은 꼭 예문을 익히는 문장으로 쓰이는 거죠. 공자께서 문예 예를 물었다. 누구에게 물었는가? 노자에게 물었다. 이럴 때 어조사 어자를 빼고도 글을 쓰면 어조사 어자를 빼놓고 썼다 하더라도 해석은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. 공자가 공자님께서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물었다.